이거 소개하려고 여름만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재물을 할 수가 있다. 여름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브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꼭 썼으면 하는 제품. 이 성분에 어떤 효과까지 숨어 있는 거지? 이런 거 많이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로 제가 삶의 질 올려드리겠습니다.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추모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여름 꿀템들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여러분 계절마다 필요한 템들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봄, 가을은 그래 어떻게 넘어간다 쳐도 여름이랑 겨울은 진짜 제대로 된 꿀템들이 없으면 약간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로 제가 삶의 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는 사계절 내내 쓰고 있지만 여름 때마다 꺼내서 레모나드한테 보여드리는 바로 제모기입니다. 이거 살 때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몇 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뽕을 진짜 뽑고 뽑았어요. 이런 가정용 제모기는 효과가 없다라는 편견들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 제 겨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 진짜 최고예요. 제가 이 제모기 효과를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정말 거의 다 이걸로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면도기로 민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진짜 오래 쓴 사람으로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면도기로 민 다음에 바로 사용하면 엄청 따갑거든요. 근데 하루 정도 자고 일어나서 사용하면 훨씬 그 따가움이 덜해요. 이게 처음에 며칠 동안은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법이 되게 어려우니까 진짜 꼼꼼하게 숙지를 하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쓰실 거라면은 피부 톤 따라가지고 빛 에너지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거의 최고 장점은 집에서 제모를 할 수가 있다. 사실 여자들이 제일 여름에 신경 쓰이는 이제 털 생각하면 겨드랑이 털이잖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질이 억세면은 20번을 받아도 계속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돈이 얼마고 저는 돈보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쓰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완전히 막 100% 박멸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500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 한 5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그 모질이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얇고 계속 오늘 저의 겨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샤프신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아주 부드러운 요런 털이라서 딱 뽑거나 하면 됩니다. 요 헤드도 큰 거 작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요런 데도 막 수염 같이 많이 날 때 뭐가 죽여 촬영 있다 하면은 이렇게 조사해주고 있는데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름 때마다 제가 소개할 만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 피부가 가장 많이 뒤집어지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때 쓰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 요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이에요. 제가 써본 화장품들 통틀어가지고 진짜 탑3에 들 만큼 너무너무 신기한 화장품이에요. 제형도 아니고 그냥 완전 물 같은 제형인데 딱 스킨케어 그 전 단계 정말 0단계에서 바르는 제품인데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지라고 생각이 든 제품. 여러분 이런 화장품이 빛을 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피부 컨디션이 최악일 때. 아니 도대체 이 성분에 어떤 효과까지 숨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리 갔을 때 진짜 얼굴이 미친 듯이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때 이 퍼셀의 효과를 엄청 제대로 느꼈어요. 발리에서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따끔따끔따끔 거렸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좋아졌어. 저 영상에서 말한 게 여러분 광고도 뭐도 아니고 제가 진짜 너무 효과를 봐가지고 바로 영상에서 공유를 한 거예요. 작년 2월쯤부터 이걸 알게 됐고 쓰면 쓸수록 너무 진가를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장벽 강화를 해주는 유산균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정말 딱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유산균 원액이요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의 전성분이 딱 5개. 화장품에서 이렇게 성분 5개?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건 보기 쉽지 않거든요. 미리당 20억 마리가 들어가 있는 고농도 원액인데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정말 그 어떤 자극도 느껴지지 않고 진짜 물을 바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순한 제품이다. 상세 페이지만 봐도 피부 장벽에 관한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특히나 여러분 여기 후기를 보잖아요. 민감한 피부에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은 뭘 해도 정말 내가 이유도 모르게 피부가 뒤집어지잖아요. 잠만 좀 못 자도 술 조금만 먹어도 화장품 조금만 잘못 발라도 뒤집어지는데 근데 장벽이 튼튼하면은 외부 자극에서 이제 피부가 버티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여가지고 피부가 좀 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모공템에 소개했을 만큼 진짜 사용하고 코 쪽이 매끈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케어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그만큼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효과가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임상이 진짜 많은데 저는 그냥 정말
정말 제가 느낀 걸 여러분께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바르는 화장품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뚜껑을 오픈해주고 마개를 끼워주면 돼요. 제형은 완전한 물 제형이고 닥터 후나 스킨케어 단계에서 첫 단계에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닥터 후에 피부에 쭉쭉 짜서 손으로 찹찹 넣어줘요. 이게 여러분 팩으로 써도 너무 좋은데 사실 팩으로 쓰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스페셜하게 관리한다 하는 날은 팩으로 해주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거 쫙쫙 짜준 다음에 디바이스 같은 걸로 엄청 흡수를 시켜줘요. 레모나들 제가 이거 필요한 분들 딱 정해드릴게요.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는데 나는 왜 뒤집어지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피부가 자주 따갑거나 붉어진다. 여드름 고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써보세요. 사실 이런 피부들은 진짜 속눈썹 치고 이것저것 많이 써보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더 자극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유산균 90%잖아요. 그럴 걱정이 없고 만약에 저처럼 잘 맞으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걸로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물 같은데 왜 좋아지는 거야? 놀라시면서 쓰실 거예요. 한 2주 정도 쓰시면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 뭔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냄새가 조금 특이해요. 살짝 냄새가 이건 화장품은 아니다 싶은 약간 특이한 냄새인데 이게 유산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떠한 향료도 넣지 않아가지고 그 원액 그대로의 냄새. 피부가 좋아지는 향이라고 우리가 이제 긍정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거를 감안하고 쓸 만큼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처음에 바르시고 피부 너무 따갑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잠시 그런 분들은 눈물 한번 닦으실게요. 그런 피부들은 피부장벽 손상이 엄청 심한 피부예요. 이 제품이 여러분 1차도 아니고 0차 피부장벽을 이제 강화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따갑다, 너무 심하다 하면은 다음날부터 그냥 양 조절만 조금 해주시면 웬만하면 다 잘 맞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부터 여름까지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그때 피부가 정말 잘 뒤집어지고 피지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뒤집어지고 막는다고 기능성 제품 덕지덕지 바르기에는 피부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거 제형 보셨죠? 완전 물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몇 번을 덧발라도 답답한 것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쓰실 거면은 피부 자주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죠. 아끼지 말고 그냥 팍팍 바르세요. 쓰는 만큼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는 제품이어가지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은 뭐다? 올영 세일 기간이다. 20ml 에디션을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나 진짜 피부 왜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써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했을 만큼 너무너무 신기한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 꿀템은 팔토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쪽 손만 여기서 보일진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볼 때 이쪽에 색이 다르고 이쪽만 기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내가 이번 여름에는 팔토시로 제 자외선 다 차단한다 하고 이것저것 사보다가 이걸로 택한 거예요. 제 차에 보면은 비타민 앰플, 수분 앰플, 선크림 필수로 두고 차에 타자마자 바르는데 역시나 여름에는 이 쿨토시가 짱입니다. 이 통풍은 잘 되는데 뭐 이걸 낀다고 시원하진 않는데 여러분 예쁘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이것처럼 이렇게 손가락까지 다 가려주고 여기가 낑기지 않아서 내가 이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 가격까지 있어요.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 가려줘가지고 자외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착용감도 너무 부드럽고 끼는 게 없는 게 보통 토시라고 하면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 두께 같은 거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프리 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이즈 조절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발 필수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미 같은 게 한번 생겨버리고 손이 타버리면은 나중에는 돌리기가 너무너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이렇게 방지해주는 게 짱입니다. 운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손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우리 막 선크림 안 바른 트럭 운전사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완전 다르게 있는데 그만큼 자외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차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 이거 소개하려고 여름만 기다렸습니다. 닥터포 헤어의 쿨링 스프레이. 요즘에 제가 닥포 제품을 엄청 많이 소개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두피 관리 엄청 더 신경을 쓰게 되네요. 이거는 뿌리자마자 얼굴에 진짜 차가운 물을 부은 것처럼 시원해지는 쿨링 스프레이예요. 입구부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두피열을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많이 말하잖아요. 피부에 열을 내려야 된다고. 열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만큼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면 내 얼굴 왜 이렇게 훅 가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꿀템이에요.
이렇게 좀 섹션 나눠가지고 씩 뿌려주면 정말 완전 차가워져요. 야외 활동하다가 이런 데 만져보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 뿌리기도 좋고 정수리 냄새 좀 심하거나 간지러울 때 쓰기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게 일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뿌려주면 완전 힐링 그 자체예요. 쿨링감이 오래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사용 즉시 두피열이 내려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작년부터 제가 이걸 너무 잘 써가지고 아 저거 다음 여름에는 레모나드한테 꼭 소개해야지 하고 진짜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이거 여러분 같은 라인의 샴푸 있는데 그게 기름 잡는 데도 되게 괜찮고 이게 스프레이 형태니까 떡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떡지지 않았어요. 용량 대비 가격도 너무 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열오른 여름에 이걸로 열 한번 내려보자고요. 그 다음은 여름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브라 바로 오프숄더 브라입니다. 블러스 립돈, 뭐 가디건 립돈, 시스루 같은 거 입어도 그냥 패치만 붙이고 나가기에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가슴 되게 빈약해지고 저는 가슴에 붙이는 패치를 너무너무 잘 쓰는데 그거는 집에서나 진짜 잠깐 나갈 때 근데 친구들 만나고 뭐 외출할 때는 그렇게 나가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숄더 브라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완전 짱짱하게 잡아주는데 이상하게 답답함이 되게 덜해요. 봉제선을 최소화한 심리스 소재여가지고 가볍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볼륨감이 엄청나요. 볼륨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보면 한 컵 아니고 좀 반 컵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볼륨감 이 윗가슴 쪽이 더 살아나고 라인도 되게 예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편하다고 해가지고 브라리처럼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오프숄더 브라잖아요. 그만큼 짱짱하게 잡아주는데 뭔가 엄청 낑기거나 답답함이 많지 않다 정도. 딱 봐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붙는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저는 라운테스 속옷 입으면 입을수록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기서 그 러닝브라를 거의 깔별로 세 장씩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 여름에도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데 편한 거 좋아하고 저처럼 특히나 조금 가슴 빈약한 분들이 거기 속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효과 제대로 보면 더마비의 등드름 미스트입니다. 등에 여드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파인 거로 입고 사진을 찍으러 봤는데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아 뭐라도 사서 뿌려야겠다 해서 샀는데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산 것도 아니고 울렁이에서인가? 그냥 뭐 보다가 괜찮은 거 있네 빨리 뭐 가격도 싸네 하고 샀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참 등 관리를 할 때 이것만 뿌렸던 건 아니고 그 바디워시 뿌려주고 뒤에 하는 브러쉬 있죠? 등 브러쉬 그것도 같이 써줬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자극을 싫어해가지고 바디 그 볼로도 잘 안 닦고 바디볼로 거품을 낸 다음에 이게 손으로 거품으로 이렇게 바디를 샤워를 하는데 등은 달라요. 등은 피지가 나오는 것도 다르고 각질이 쌓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등은 제가 확실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요. 각질, 피지에 좋은 성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등이 뭔가 간지럽거나 하는 것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스형도 아닌데 분사력이 되게 좋죠. 공은 보니까 이게 15,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진짜 가격도 너무 싸요. 보니까 네오팜 거더라고요. 자, 여기가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아토팜도 그렇고 진짜 괜찮은 기능성 제품들을 잘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레모나들이라면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꼭 썼으면 하는 제품 바로 요 미니 양산입니다.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도 추천했는데 기억나세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의 양산인데 저는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담당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입문을 했는데 양산을 쓰다 보니까 양산 없이는 잘 못 나가겠고 진짜 피부가 너무 늙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양산에 계속해서 손이 가더라고요. 피부 좋은 사람들의 100% 공통점은 다 선크림을 잘 바른다. 이 자외선을 잘 막는다는데 그거에 진짜 최고입니다. 선크림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산은 정말 다 차단을 해줘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작고 되게 귀여워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부담 없어서 이거는 제 필수로 들고 다니세요. 이게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돈 10,000원으로 피부과에서 10,000원어치 시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템. 정말 오바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자외선만 안 받아도 피부가 좋아져요. 하얘져요 진짜. 그 다음 마지막은 저처럼 인중이나 콧등에 땀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약국템 스웨트롤이라고 제가 이거 작년 여름에도 한번 추천을 했는데 그때도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번 여름에도 약국 가서 바로 구매했어요. 여러분 그 겨드랑이에 발라가지고 땀 많이 안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얼굴에 쓰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용으로 따로 사서 써야 되고 화장하면서도 화장이 벗겨진다라고 느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 큰 꿀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세안하고 물기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한번 닦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화장을 하거나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는 하루 정도는 진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날이나 진짜 땀 안 나면 좋겠다. 나 소개팅 나가는데 긴장해서 인중 땀나는 거 보여주기 싫다 할 때 쓰면 너무너무 꿀템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국템인 만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요 뒤에 있는 설명서 진짜 꼼꼼하게 보고 쓰세요, 쓰실 거면. 레오나들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여름 꿀템도 소개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더운 걸 싫어했냐면은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정말 나는 겨울이 제일 좋다라고 할 정도로 더운 거를 싫어했는데 체질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찝찝함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로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들이 레모나들한테도 꿀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레모나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